안녕하세요, 생물집사입니다. 오늘은 여기 있던 빨쿵이 옆에 있던 파룽이가 탈피했어요. 자, 빨쿵이 가자 빨쿵이 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됐죠? 근데 탈피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지금 탈피 각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탈피 각입니다. 이 아이도 상당히 잘 탈피했고, 좀 보고 싶거든요, 파룽이. 근데 안 나와요. 이게 여기만 이렇게 새까맣지 않고 연합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얘도 정상적이게 완전 잘 탈피를 하는데, 자 한번 얘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. 안 나오네요. 일단 저 앞에 있는 스펀지는 좀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펀지는 원래 이거 건너가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뺄게요. 파룽이가 나왔습니다. 잠깐 영상을 껐는데 영상 끈 동안에 나왔어요, 파룽이가. 완전 똑같죠? 근데 색은 더 이뻐졌습니다. 보라색으로 됐는데 제가 이거 꿀팁 아니고 이거 제가 가재 탈피할 때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가재 탈피할 때는 막 눕습니다. 그럴 때는 절대 꺼내지 마시고 그때는 지켜보세요. 자, 두 번째는 탈피 전에 먹지 않아요, 아무것도. 그리고 세 번째,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쑥 들어갑니다. 그럴 때 딱 그게 세 번째입니다. 탈피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파룽이가 탈피하는 꿈을 꿨거든요. 그런데 진짜로 탈피했네요. 제가 이거를 급하게 켰어요, 지금. 지금 탈피각을 정리하는 중입니다. 더듬이도 잘 피고 있고, 이게 어떤 분들 이러시기도 하는데, 어떠냐면 이게 탈피각 꺼내면 안 되지 않나요? 라고 하시는데, 이게 좋은 먹이만 잘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꺼내서 말려도 됩니다. 그리고 이걸 무드등을 만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파룽이가 또 안 나오네요. 파룽이는 이름입니다, 참고로. 자,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